나이트봇 검색을 해주세요. 자, 엔터를 치면 화면이 나이트봇 링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이트봇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나? 왜냐면 브라우저마다 좀 나오는 게 틀리더라고요. 저도 헤맬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태 화면이 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초록색 글자로 보이죠? 공식 사이트 큰 나이트봇 인형 밑에 공식 나이트 사이트 이렇게 아이콘이 저기 링크가 있어요. 자, 작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나이트봇. 잘생겼다. 공식 사이트라는 링크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야 진입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로그인 창이 있고 그런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요 파란 단추 요거를 누르면 돼요. 자, 전체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나이트봇, 이 화면이 나이트봇 화면이거든요. 우리가 설정하는 화면, 장면이에요. 그 위에 파란색 단추 요거를 눌러주세요. 제가 눌러볼게요. 제가 눌러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전체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전체 화면이 이래요. 네, 유튜브를 로그인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변하나 잘 보세요. 앱 영수 아이콘이 이렇게 뜨죠. 자, 여기 쪽 구석에 보이죠? 개인정보 때문에 크게 못 보여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자, 주기적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일단 들어갈게요. 이거는 개인정보라 제가 못 들어가고요. 예, 안 보이게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클릭을 했더니 요런 화면이 떠요. 자, 요런 화면. 뜨는데 여기서 허용을 눌러줘야 돼요. 자, 아래 아이콘 보이게 쭉 내려가면, 자, 허용을 누릅니다. 자, 허용을 눌러줍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로봇 설정하는 창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조인 채널이라는 요 단추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요 위에 그 오른쪽 위에 단추가 있는데 파란 단추. 자, 작게 크게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 여러분들의 아이콘 바로 밑에 있어요.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요런 화면이 또 떠요, 여러분. 간단하죠? 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여기서 빨간 글씨가 보이죠? 나이트 로봇의 주소예요, 이게. 자, 요거를 마우스를 빨간 글자 HTTP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마우스를 꼭 눌러가지고 끝까지 빨간색만, 다른 거 복사하면 안 돼요. 자, 빨간색 끝자리가 A네요. 빨간색까지 마우스를 쭉 끌어서 탁 놓으면 여기 복사 단추가 뜨죠. 보이시죠? 복사 단추가 떠요. 이거 안 뜨면 요 파란색에다 마우스를 살짝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복사 탭이 떠요. 보이시죠? 복사를 딱 누릅니다. 이건 이제 나이트 로봇을 이 빨간 글자만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화면을 또 키울게요. 여러분의 채널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 이게 하나 한 장의 브라우저잖아요. 브라우저 맨 위에 보면 요게 탭이 있어요. 열린 창은 곱하기 모양으로 돼 있고 다시 새로 열 창은 더하기 표시가 돼 있어요. 곱하기는 이미 열려진 화면이고요. 더하기 표시는 새로 탭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하나 여는 거예요. 더하기를 눌렀더니 새로운 인터넷 창이 하나 열었어요. 저의 부계정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나이트 노브 복사해 놓은 상태죠. 부계정 채널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아이콘 있죠. 자, 요거를 누르면 제 정보가 나와서 살짝 비껴서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눌러서 본인들의 요거를 누르면 내 정보가 보이니까 살짝 껴서 스튜디오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자, 왼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 맨 아래 들어가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설정 버튼 있죠? 자, 여기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관리창이 하나 또딱 떠요. 자,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또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커뮤니티라는 문구가 있죠. 목록의 왼쪽에.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 설정 일반 채널 업로드 이렇게 있는 데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를 갖다 여러분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이 되냐면 같은 창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자도 없고 블랙리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깨끗해요. 자, 그러면 운영자를 어디다 넣냐면 나이트 로봇을 운영자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주소 복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나이트 로봇을 운영자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운영자 이 네모 박스 있죠. 이 네모 박스 쪽. 자, 이 네모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그 주소를 넣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 보이시죠? 화면 크게 보이시죠? 자, 붙여넣기를 누를게요. 그럼 영문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나이트 로봇의 주소예요. 자, 이거를 엔터를 탁 칩니다. 엔터를 탁 쳐요. 또 클로즈업을 할게요. 자, 영문을 여기다 붙여넣기 했잖아요. 자,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탁 칩니다. 로봇 아이콘이, 예, 프사가 달린 로봇가 여기 딱 떠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자, 요거를 보인 나이트 로봇이 밑에 딱 떴잖아요. 나이트 로봇 프사를 갖다가 한번 클릭을 딱 주세요. 클릭을 하면 또 어떻게 변할까요? 자, 클릭을 하면 아까 영문이 입력된 자리에 아이콘이 골로 쏙 들어갔어요. 운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승인된 사용자 란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요. 자, 아까 그 복사한 거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똑같이 주소를 붙여넣기 했죠. 여기서 커서를 끝에 놓고 엔터를 쳐요. 엔터를 치면 나이트 로봇 아이콘이 또 밑에 생성이 됐어요. 그쵸? 떠 있죠. 자, 요 나이트 로봇 입은 얼굴을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예, 승인된 사용자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구석에 보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자, 저장 버튼을 요거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자, 눌러줄게요. 자, 눌러줬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닫기. 자, 나이트 로봇은 여기다 그냥 요렇게 놔뒀어요. 나이트 로봇 창이 요렇게 있어요. 요것도 닫을게요. 복사했으니까. 닫고, 이제 지금부터 나이트 로봇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갖고 놀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자, 이제 설정 다 된 거예요. 나이트 로봇이 내 부계정으로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면이 이게. 자, 이렇게 이제 그 나이트 로봇 왼쪽에 보면 이렇게 목록이 쫙 있는데 오늘은 주소가 올라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커먼즈라는 탭이 하나 있어요. 이제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보이죠? 화면? 제가 여기 화면 체크하면서 하는 거니까 가까이 오네요. 커먼즈를 탭을 합니다. 클릭. 클릭을 하면 그 밑에 커스텀이라고 있어요. 커스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옆에 화면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변해요. 요런 화면이 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주소를 여기다가 이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커먼즈 탭을 눌러서 커스텀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채널을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입력을 하나요? 볼게요. 자, 옆에 Add Command라고 옆에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청양 왕 비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님자를 하나 붙여드렸어요. 예, 님 이렇게 그냥 청양 왕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왜 이름을 붙이냐? 이거는 명령어예요. 내가 이 글을 타자를 치면 어떠한 내용을 불러다오 이렇게. 앨리스님이 그렇게 잘하시대. 앨리스 나와라 이러면 앨리스 링크가 탁 올라오잖아요. 앨리스님 거. 참, 요건 이제 작업 다 됐어요. 커맨드에다가 청양 왕비님까지 썼어요. 자, 여기 청양 왕비님 크게 보이죠? 청양 왕비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메시지라는 목록이 있죠.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영문 보니까 뭐 구독, 유튜브 구독자 뭐 그런 내용이들만요. 자, 우리 보은 교수님 보면 한눈에 아실 텐데. 자, 여기다가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여기다가 청양 왕비님의 채널명을 써주시고 이제 수작업이에요. 청양 왕비 채널명만 쓰시고. 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구분을 하고 뭐 한 칸 띄고 청양 왕비님 채널 주소로 복사를 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양 왕비님 채널을 일단 방문을 할게요. 이대로 놔두고. 자, 청양 왕비님 채널을 들어가서 주소를 걷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검색을 하겠습니다. 탭 하나 열어서 왕비님 주소를 이제 가지러 가는 거예요. 청양 왕비 검색. 자, 우리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웹창에서 검색을 하면 이 창에 링크를 주소를 복사하면은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왕비님의 예쁜 얼굴을 꼭 눌러주면 우리 왕비님의 채널 주소 링크 복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방에 주소 올리는 링크 주소요. 컴퓨터에서는 아니 저기 스마트폰에서는 탭 눌러서 링크 링크 복사 그 탭을 누른다고 했죠.
근데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창에서는, 컴퓨터에서는 그 페이지 주소줄에 있는 영문 주소를 이렇게 드래그 복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링크 주소예요. 자, 요거를 우리 청양미님 주소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다시 나이트노봇 페이지로 딱 건너와요. 건너와서 그냥 구분이 돼야 되니까 한 칸 정도 띄워줘야 되겠죠. 자, 컨트롤 V. 자, 붙여넣기는 컨트롤 놓고 저기 자판에서 컨트롤하고 V를 동시에 누르면은 자, 붙여넣기가 자동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너무 뻔데 없어요. 여기다가 보면은 하트 같은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청양한민이 앞에다가 자판에 미음을 하나 딱 치면 기호가 나와요. 한자를 누르면, 자판에 있는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한자 누르면 다시 미음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기호 모양이 나오죠.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하트를 골랐어요. 하트 고르면 앞에 청양한민님 하트 모양이 하나 나와요. 자, 그냥 요거 복사해 가지고 뒤에다가도 이쁘게 해주려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은 거 하고 한 칸 띄고, 자, 링크 주소는 그대로 있죠. 요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이 화면 밑에,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밑으로 쭉 하면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요. 만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분은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서브매트라는 요거를 단추를 누르는 겁니다. 자, 요 단추 보이시죠? 이 단추를 누르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제 전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누르기 전에. 자, 이렇게 서브매트를 누르니까 이 화면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자, 어떤 상황이 나와요? 우리 청양한비님이 입력이 됐습니다. 입력이 됐습니다. 자, 청양한비님이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보면 여기에 이제 삭제 버튼, 이거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자, 여기 삭제를 누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아, 주소를 잘못 넣었어. 링크로 올라가 보니까 다른 주소 나와. 아니면은 채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노란 거, 요거를 눌러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눌러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야, 삭제는 지워지는 거니까 누르지 말고. 자, 누르면 아까 그 창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수정하면 돼요. 그리고 서브미트 요걸 톡 누르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화창에 링크를 그러니까 여러 님들이 자기 링크를 올리는 작업을 한 번을 해드린 거예요.